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해서 참 교회 오고 싶을 텐데 많이 힘들죠. 학교도 가지 못하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지 못할 텐데 얼른 이 시기가 지나가서 또 우리가 기도로 이겨내서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즐겁게 교제할 날을 우리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른 다시 교회에서 비산 성전에서 만나요. 안녕. 찬송 하리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자리에 모여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세요. 어느덧 영상 예배로 진행된 지 3주째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과 목사님도 만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예배드림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많은 친구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를 돌아보고 또 한 주 동안 살아갈 힘을 얻게 해주세요. 이제 비산동 새성전으로 이사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무사히 이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낯선 곳에서 새로이 예배가 시작되겠지만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마무리가 되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중등부에서 다시 만나는 날까지 모두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색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벌써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한 지도 벌써 셋째 주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에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함을 기뻐 받으실 겁니다.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80년대경 구 소련의 어느 도시에 이삭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비밀 예배처를 탐방할 기회를 얻어 그곳에 어떻게 예배하는지, 당시에는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었기에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구경하고자 탐방하였습니다. 예배처에 가보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전부터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되게 이상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울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그 울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쪽에서는 낡은 풍금으로 반주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풍금 소리에서도 정말 슬픔이 묻어나오지요. 그렇게 울음 가운데 진행된 예배는 예배가 끝나는 때까지 울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울면서 드리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울면서 예배를 드려야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처음 이 목사님은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 울었을 거라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답한 것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울음이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숨어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혹 예배가 발각되어지면 그 나라 기관 사람들에게 끌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예배를 목숨을 걸면서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였다는 것이지요.
시편 122편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느니라. 어느 한 군산 빵집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줄을 섭니다. 그 빵집은 10시에 문을 여는데 사람들은 6시 아니 5시간 전부터 모여서 줄을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빵집은 오전 10시에 문을 여는데도 말이지요. 사람들이 정말 그 빵을 먹기 위해서 삼삼오오 모여 그렇게 줄을 서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한 방송국에서 리포터가 줄을 서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줄을 서서 빵을 사려는지 묻자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기의 빵이 정말 맛있어요. 올 때마다 줄을 서야 하지만 충분히 기다릴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연애하는 사람들을 볼 때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상대방이 조금 늦어도 기다립니다. 왜냐? 그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는 나머지 그 기다림조차도 즐겁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권태기가 찾아오고 그 사랑이 무뎌지면 5분만 늦어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라며 승질을 내곤 합니다. 생택지바리의 어린 왕자에서 보면 이런 명언이 나옵니다. 내가 오후 4시에 나온다면 3시부터 행복할 거야. 매주 예배를 기다리는 나의 모습이 이런 행복한 기다림에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삶이, 그 예배가,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벌써 이렇게 3주째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자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물론 교회에서 모여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결코 가볍지 않아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어떠한 자세로 드려야 할까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지난주와 지지난주 계속 이어서 우리가 비록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어떻게 예배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낙원에서 쫓겨난 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아들을 낳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아들은 특별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출생은 그들의 범죄인 이후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태어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에 새 생명의 탄생을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추방되었던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나온 결과이기도 하죠. 하와는 가인을 낳은 후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등남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라는 이름은 어둠을 뜻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비록 범죄하고 타락했을지라도 그들의 모습, 그들의 모든 소망과 신뢰를 하나님께 두고 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아벨이라고 했습니다. 아벨은 하찮은 또는 무의미, 한숨이라는 뜻이지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인생의 고난과 수고에 대해 깊은 자각을 나타내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두 아들의 직업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직업은 모두 선하고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들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들이 낙원에서 범죄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믿는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가벨과 아벨 역시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잘 배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아들들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문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는 순전한 믿음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가 아닌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준비된 마음가짐과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바른 자세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며 누가 보고 있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 역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난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키웠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3절과 4절에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였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관례대로 드렸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형식적인 제사였던 것이지요.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 쓸모가 없고 오히려 가증한 모습으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형식이 아무리 거창하고 엄숙하고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그 제사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도 결코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 제사를 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이 없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자기가 가진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없이 드리는 예배는 제사는 그저 하나님께 무언가 바라는 뇌물과 같은 모습과도 같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바라며 예배하는 것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인은 예배를 그저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하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드렸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을 보며
두랩돈을 뒤었던 과부를 칭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물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그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금액 역시 적지 않은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과부가 두랩돈을 헌금함에 넣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 하시며 칭찬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금액으로 그 앞전 사람들과 비교하자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금액이 큰 차이였지만 그 두랩돈은 그 과부에게 있어서 자신의 수중에 있었던 전 재산과 전 재산과도 같았던 금액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과부는 하나님께 그 작은 금액이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였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 우리 친구들은 주일이 되면 당연히 부모님께서 가시니 나도 교회를 가자라는 마음으로 혹시 발걸음 하시진 않나요? 혹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돼라는 마음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주일이 되었으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고 있진 않으신가요? 만약 지금처럼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정말 신나하며 콧바람 불며 아싸 교회 안 가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혹 있진 않으신가요? 지난주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습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지난주에는 영상으로 예배했을 때 영상으로 처음 드렸던 예배인지라 조회수가 제법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제가 보았을 때 선생님과 정말 일부 아이들만 보았었던 게 아닐지 생각이 들 정도로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비록 우리 친구들이 교회가 아니지만 비록 편하게 예배하고 있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가인처럼 그저 형식적으로 제사드리라고 하니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무늬만의 그저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제사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헌신된 마음이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 정말 일말의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비록 우리가 교회에 가지 못해 이렇게 영상으로 각자 자기에 있는 자기의 집에서 예배할 때조차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내 안에 가득 참이 넘쳐날 것입니다. 예배할 때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여 질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만약 그 예배가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가 답답하고 그저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한번 이 마음을, 내가 드리고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기쁨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가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벨이 드렸던 제사 역시 바로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던 아벨은 그 기르는 가축 가운데 첫 새끼의 그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새끼, 다시 말해 구별되이 드리는 예물의 모습이었음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적어도 그 예배의 자리가 구별된 예배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가정에서 드릴지라도 정말 옷을 갖춰입고 세수하고 정말 예배드리기 위해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 갈 때 그저 편하게 나가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적어도 이번만큼은, 아니 이 시간만큼은 정말 준비하며 눈곱도 떼고 머리도 가지런히 하고 옷도 갖춰입고 그저 잠옷바람으로 편한 옷차림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것처럼 준비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그 예배의 자세를 보시고 예배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물론 제가 좀 더 재미있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제가 잘생겼다면 우리 친구들이 더 기대하겠지요.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군산의 그 맛있는 빵집처럼 그 예배 시간을 기다리며 준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제가 아닌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중심에 우리 중등부가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함이 되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자세를 보며 그 예배하는 예배자를 보며 기뻐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수련회 때에만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비록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을 안타까워하며 이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코로나가 정말 전국으로 덮쳐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상황을 넘어서게 해달라고,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새 성전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예배할 그날을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그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남아 예배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그 예배의 시간만큼은, 이 예배에 대한 이 자리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경건하며 뜨거움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동안 내가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하였다면, 그동안 정말 그 예배를 가볍게 생각했다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가볍게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음을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들었던 그 아벨의 모습처럼 우리 아이들이 구별된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귀한 주님의 택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전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구 지역과 경북 지역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이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저 앉았다 일어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화면 앞에 하나님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위해, 늘 우리 아이들 위해 애쓰며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사님들 위해, 우리 중등부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